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프집 작업을 하는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주로 이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조금 추억에 집착을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작업을 하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스프집이라는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처럼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추억을 조금 여행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뭘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되게 이제 집에도 보면은 옛날에 갖고 놀던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이제 뭐 필통 하나도 이제 잘 안 버리는 성격인데 이제 그런 추억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보이는 할머니 집 같은 경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15년이 넘게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찾아가 이제 다크 이제 성인이 돼서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지났지만서도 할머니 집은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 제 10살 때 제가 놀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제 먼지가 쌓이고 너무 이제 사람이 발길 손길 안 닿았던 곳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방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속에 또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기록으로 이제 할머니 집을 이제 여기 숯불집을 촬영하게 됐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보니 이제 옛날 사진들을 또 다시 이제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보냈던 추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집에서의 추억들과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 좀 남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제가 든 마음을 저희 여기 이제 그 숯불집 가족들, 이제 아빠네 가족, 이제 아버지의 가족이 6남매가 되세요. 그 6남매 가족들까지 모두가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을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사진도 이제 받아서 그들의 사진과 함께 이제 투영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진을 합성하기보다는 이제 그곳에 같이 있다라는 뭔가 조금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빔을 프로젝터를 같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했었거든요. 먼지도 너무 많고 이제 천장도 내려앉고 있고 거미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는 듯하지 않는 이제 폐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촬영을 하러 이제 매주 가면서 사람의 이제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뭐 금방이라도 할머니가 이제 왔냐면서 이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저도 이제 마음이 뭔가 조금 오묘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사진 작업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스프집 외로 이제 다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동네 동네를 조금 이제 촬영하고 있어요. 이제 나의 숯불집만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공간들을 조금 이제 보면서 아직은 이제 준비 단계여가지고 이제 차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라져가는 것 약간 이런 추억, 기억 약간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연관된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촬영을 일단은 할 생각이고요. 사실 숯불집도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직 이제 다른 가족들 사진도 이제 더 아직 받아놓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공간에서 좀 더 이제 안에 실내는 많이 못 찍은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숯불집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작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네, 촬영할 때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이제 저의 지금 이제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제 개인적인 다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의 촬영이 막바지가 되면서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사실 요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기 이게 바깥으로 조금 나가고 있는 있거든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찾고 싶어가지고, 제 안에서만 아닌 이제 다른 공간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작업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